네, 네. 자기소개. 아,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의심책이 안산에 사는 서정아라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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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왜 왔어요? 아시면서. 네, 우리끼리만 있는 자리에. 네. 네. 맡긴 거야. 아시면서. 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 거짓말 뭐 하긴 아, 네. 네. 아, 그냥 부부가 여행 왔어요. 네. 아, 여기, 네, 여기 행사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다 그래서, 아, 여기 와서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왔어요. 아, 안산에서? 네, 안산에서 아, 통영까지. 통영까지. 네, 4시간 걸렸어요. 거운빌라 구경하고 싶어서. 네, 아니, 진짜 네. 거운빌라 너무 좋아요. 보니까 어때요? 아, 근데 되게 운치가 있고 좋거든요. 네. 근데 아까 가서 보고 그거 보고 너무 놀랬고, 일단은 저희 남편이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얼마의 경매에 낙찰받았어? 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놀랄 텐데. 네, 가격을 제가 1억 3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 그래서 네네. 1억 3천에 낙찰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설마, 이거 이게 2층인데? 이렇게 좋은데? 방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계속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봐, 경매는 이렇게 좋은 것이야. 아, 그래서 저도, 아, 이제 앞으로 경매 인생 쭉 나가기로 했고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아,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약간 그렇네. 경매의 편견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아, 많이 와이프를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지금도 앞에 계시고요. 네. 오늘도 언니는 오셨어? 네. 마나님도 오시고 안산에서 네. 네. 거제도까지 구경하시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좋아 보이고, 예. 이제 정아 씨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교육 상담을 받으러 오겠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같이 오겠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남편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같이 오시기도 하거든. 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들을게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날 우리가 프리데이 끝나고 또 짜장면 막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아, 이제 먹고서 내 방에서 네. 상담을 하고. 어, 저기 앉아 계시는 저 남편분은 그 자기 아내분이 아, 걱정스러운 거야. 이게 또 사기꾼 집단에 가가지고 혹시나 당하는 건 아닌가. 네.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어, 네. 그 얼굴이. 근데 정화 씨는 이미 할 의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남편의 동의를 얻고 싶었던 눈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정화 씨는 이미 자기가 아는 선배가 네. 그 선생님이 네. 우리 12기에 있는 바람에 아, 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가장 옆에 있는 짝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셨더라고. 제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면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좀 밀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육 신청하고 나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이사님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인데 나는 정아 씨 안 올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편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대전에 그 소방 교육 받느라고 그 바쁜 와중에 충남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교육 맞아요, 받고 맞아요. 있는데 끝나고 나왔는데 정아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원래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왕이면은 같은 길을 바라보는 남편이 좀 호응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라고 허락을 떨어졌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래. 진짜 잘하시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짜장면 먹고 갔던 부부가 여기에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짜장면이 얹혔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 왜요? 했더니 당신네 부부 보고 놀랬어. 아, 오늘 짜장면이 이순신 코스로 딱 왔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맞아, 맞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아니 내일 이차래요. 보통 그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얘기했더니 남편이 어 그러면 이왕이면 맛있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분이.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코스 요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협회장님께서 아, 무슨 소리야 여기 오면 이순신이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또 맛있는 이순신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어, 잘 먹었어. 네, 네.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짜장면이 이순신으로 네. 두 달 만에 변신 가능. 네.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으면 이제 이순신이 또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나름 그 어제도 우리가 지금 팟빵 녹음을 우리가 했어요. 그죠? 우리가 현분 씨하고 향남 씨하고 넷이서 네. 아마 오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네. 우리 정아 씨가 진짜 컴
컴퓨터에 컴짜도 모르다가 그죠? 약간 독수리 타법 정도 하다가 뭐 표 만들고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처음에 한 달 반 정도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27기가 지금 3개월 정도 왔는데 지금 그거를 이겨내고 물건을 이미 그냥 그 조그만한 나처럼 고운 빌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요만한데 우리 정아씨는 이만한 거야 그냥 첫 경우에 도전해서 첫 작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큰 건물 지금 한 건도 아니고 지금 두 건 도전하려고 했지 그것도 줄인 거잖아 지금 네 욕심이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에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결혼 초기부터 제가 좀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많이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남편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죠. 못 봤구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선배님한테 여기 이 경매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제가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확신이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낙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협회장님께서 물건 선정을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이제 도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건 선정을 대표님이 해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물건을 선정한 다음에 그렇죠. 네. 대표님 이 셋 중에 어떤 게 괜찮을까요? 대표님이 그래도 이제 선별해준 거잖아. 그죠? 아무래도 좀 고수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런 물건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들은 본인들이 3개월 동안 다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했을 때 완전히 이미 이제 프리미어에서 지금 물건을 골라가지고 입찰 보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는 엄청난 실력이 차이가 거지. 난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왔었을 때보다 제가 스스로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성장한 거지. 그리고 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한 달 동안에는 사실 뭐 많이 참여도 못 하고 매일매일 미트는 들어갔는데 제가 말도 많이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귀로만 듣고 그랬었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스스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변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사님께 제가 너무 스스로 많이 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한번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어떤 교육생은 내가 낙찰을 받지 않았어도 옆에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달라진 것만 가지고도 교육비는 다 뽑았다고 할 정도인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경매에 대한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베이비 시절에서 지금은 하나의 이제 건물주가 지금 탁 발만 디디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게 성장한 것도 완전히 일취월장이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배우니까 가능했던 거고 이런 우리 교육생들이 막 성장하면은 협회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제 막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